근데 너희 노래랑 춤도 가능해? 이대로 무대 설 사람이 없어서 한번 불러라도 볼래? 싫어. 아니 그만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생각이라도 좀 해봐. 아 나는 해본 적이 없어서. 그럼 쓸데없는 습관 없어서 더 좋아. 안 해본 거 해보고 싶다면 어때? 그리고 우리 잘하면 축제 나갈 수도 있다? 그럼 너 구독자 수도 늘 수 있고, 그리고 상금 받으면 너 화장품 지원이 뭐야, 내 목까지 너가 다 써. 다 사. 진심이야? 근데 학교에도 공연 동아리 있지 않나? 그러네. 차라리 거길 들어가지. 왜? 거기 전 남친이라도 있나? 아니 갑자기 무슨, 어쨌든 너희도 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난 찬성. 뭐 재밌을 것 같기도 하네. 너 뭐 할 줄 아는 거라도 있냐? 와, 왜 없어? 지금 나 찬성을 무시해? 딱 봐도 춤, 노래, 랩 뭐 여기도 이 정도면 뭐 잘은 아니어도 적당히 잘할 것 같지 않아? 보여줘? 하기로 했으니까 하긴 하는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. 지금 갈게. 안녕히 가세요. 고생했어. 다음에 보자. 안녕히 가세요. 뭐야,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? 그래, 팀 만든 게 어디냐. 팀 캐스팅도 아니고. 나만 잘하자, 나만. 우선 무대만 서자, 무대만. 뭐부터 하면 되는데? 과정상 뮤지컬이면 어떤 이야기 할지부터 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응, 맞아. 혹시 생각해본 거 있어? 없으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네가 되고 싶은 얘기하는 건 어때? 무대에선 뭐든 되고? 뭐든 할 수 있으니까. 찬성! 그래서 내가 대충 이런 분위기는 어떤가 생각해서 적어왔는데. 근데 그 잘난 선생님은 왜 안 와? 아, 그 쌤이 준 의견이야. 직접 와서 알려주시지.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. 내가 다음에 와달라 그랬어. 우리끼리 친해질 시간도 좀 필요하고. 설마 우리가 부끄럽고 그런 건 아니지? 에이, 그럴 리가. 야, 아니지. 그럼 난 이런 거 하고 싶어? 근데 이건 그냥 분장이라서. 방금 무대에선 뭐든 할 수 있다며. 되고 싶은 역할을 말하는 거지. 그리고 서로 역할도 돼줘야 되는데 그렇게 분장을 하면. 내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건데. 그럼 나 어떻게 도와줄 건데? 아, 됐어. 못하겠으면 난 빼. 진짜 뒤에서 분장이나 할 테니까. 하기 싫은 건 아니야? 뭐? 아니, 아직 얘기 다 해보지도 않았는데 못하겠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. 듣고 맞춰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. 안 된다며. 아, 그냥 너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면 말을 해. 괜히 나 무시하지 말고. 내가 또 언제 무시를 했다고. 처음부터 그랬잖아. 그 쌤이란 사람도 그렇고. 아니야. 그럼 기분 나쁘게 듣지 마. 내 말투 원래 그렇잖아. 잘난 너가 이해해. 나는 선생님 할 건데. 아, 그럼 우리 학생인데 또 학생 욕하는 거야? 나 영화 감독 할 건데. 너는? 나는 아이돌. 뭐야 이 반응? 나 노래 좀 하고 춤도 좀 춰. 그니까 걱정 안 해도 돼. 내가 알려주고 같이 연습하던 친구는 이번에 데뷔까지 하거든. 걔 누군데? 공연 때 와? 혹시 홍보 영상 찍을 수 있나? 글쎄, 물어는 볼게. 그럼 너 언제 데뷔해? 그게 나는 아직 오디션 보고 있는 중이라. 왜? 너가 더 잘하니까 알려준 거 아니야? 내가 먼저 시작하긴 했는데. 근데? 그러게. 그 우리 노래 써왔다는 거 들어볼까? 그래! 찬성! 다음에! 그게 아직 노래밖에 없거든. 다음에 가사 붙여서. 오늘은 어디 갔다 오냐? 잔소리 할 거면 다음에 해. 아이고, 지가 큰 소리네. 나는 도대체가 널 이해할 수가 없다. 이해하려고도 안 하면서. 넌 뭐 내 말 듣는 줄 알아? 야! 눈 살살 안 닫아? 아, 바람 때문에 그래! 아, 뭘 어떻게 해야 되냐.
내 잠이라도 자던지 제발 조용히라도 살자. 아, 이거보다 어떻게 더 조용히 살라고. 나 진짜 네가 걱정돼서 그런다. 무슨 걱정이야, 잔소리지. 그리고 나 열심히 하고 있거든.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걸 왜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야. 어떻게 해야 해 이해하고는 싶은데 들어도 들을 수 없는 말이 있어. 유엔 설명이 필요해, 설득이 필요해. 솔직히 말해도 좋지만 친절하게 말해줘. 오오오오오. 어떻게 하면 돼 이해하고는 싶은데 말해도 말 같지 않은 말이 있어. 유엔 해석이 필요해, 분석이 필요해. 솔직히 듣기는 싫지만 친절하게 말해줘.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 아니지? 가사는 딴 사람이 써야겠다.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네. 안 된다는 말에 대한 부정 같은데? 선생님이나 부모님에 대한 말일 수도 있고 스스로에 대한 마음일 수도 있고. 에이, 뭐가 그렇게 어렵냐? 그냥 뭘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많으니까. 그렇다고 그만하고 싶진 않고, 어려운 건 알지만 마음 다치고 싶진 않고. 아, 그냥 어제 엄마한테 잔소리 들었어. 그래서 어디부터 하면 되는데? 아직 알 수 없는 것을 원하고 있단 말. 지금은 이해받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걸까. 언젠가 미래가 돼. 그냥 다시 하면 돼. 넌 처음이었잖아. 언젠가 너랑 꼭 무대에 설 거야. 꼭 같이. 어쩌면 우리는 같아. 같은 오늘을 살잖아. 얘들아, 우리 뭐 먹고 갈까? 저 코너 돌아가면 새로 음식점이랑 별거 다 생겼거든? 야, 요즘 거기 핫해서 애들 또 많이 놀러가던데. 난 됐어. 사람 많은데는 질색. 요즘 안 하던 거 했더니 피곤하기도 하고. 그래, 다음에 가자. 나도 독서실 좀. 야, 같이 가. 아, 진짜. 얜 진짜 필요할 때만 누나래. 누군데? 그냥. 연락해도 되는데. 아니야, 됐어. 나중에. 왜 따라오는데? 나도 가는 길인데. 그니까 뒤에서 왜 따라오냐고. 아니, 같이 가. 얘도 문자를 쓰네. 얘기 좀 해요. 내가 동아리 나갈게. 이 얘기 듣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? 누나. 이해해. 그리고 동아리 회장 된 거 축하해. 그랬는데 왜 또 찾아와? 또 듣고 싶다.